자, 2018년도 7월 31일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 해엄님인데요. 자, 해엄님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. 자,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나 그리고 선물 옵션을 투자하시는 분이나 자,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가상화폐의 젊은 친구들이 뭐 인생을 이렇게 막 통째로 맡기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. 자,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실 거보다 가상화폐가 하루에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. 자, 선물 옵션은 하루에 기본이 100%입니다. 자, 100%면 내가 100만 원이면 오늘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.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. 사람을 잘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선물 옵션에서 투자자들의 99%가 쫄딱 망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선물 옵션이 정말로 어려운가? 절대 그렇지는 않다. 올라가는 장, 내려가는 장, 확률은 2대 1 게임인데 왜 99%가 쫄딱 망하는가? 첫 번째 망하는 이유,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이 돈만 벌기 위한 탐욕이 드글거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망하는 것입니다. 자, 실력이 없다가 보니까 전문가를 찾게 되죠. 전문가를 찾는데 이 시장이 큰돈을 매일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. 사기꾼을 만나시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탕진하는데 몇날 며칠 거리지 않습니다. 자,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,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이 시장에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탐욕이 드글거리는 사람은 한두 번은 먹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깡통 차게끔 되어 있다. 자,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자, 연락을 주실 때 구체적인 사연을 적어 주셔야 제가 진정성을 믿고 방송 참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무성의하게 나도 돈좀 벌게 해주쇼 이러시는 이렇게 쪽지를 보내시는 분은 제가 절대 방송 참여를 시켜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, 해욤님입니다. 이게 발음도 어려워요. 해욤님. 자, 여기 보시면 이 해욤님은요 여성분입니다. 여성분. 자, 여성분인데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10억 벌기 52달러를 어제 벌었는데요. 자, 이 해엄님은 직장이 굉장히 늦게 끝납니다.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요. 그래서 늦게 끝나가지고 일찍 일찍 방송 참여를 할수 있는 제가 방송하는 시간 타임하고 맞지 않습니다. 직장이. 어제도 뭐 거의 12시 다 돼서 들어왔고 매일 뭐 12시 넘어가지고 들어옵니다. 그러면 뭐 방송이 새벽 1시까지인데 그 구간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기 정말 어렵거든요. 초보자입니다. 그래도 초보자인데도 60달러, 145달러. 자, 145달러면 대충 돈이 얼마입니까? 220달러면요 몇십만 원이에요. 원화로 따지면. 자, 이날도 24만 8천 원의 수익을 벌었고요. 직장인입니다. 그리고 여성분이고요.
그 다음에 145달러 해서 16만 4천원. 자, 매일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은 백전백승 할 것이다. 그렇게 어저께 해서 이제 또 52달러를 수익을 벌었는데요. 어제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, 일단 들어왔으니 늦게 들어온 건 뭐 본인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,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, 너무 많이 빠진 구간에, 어제 S&P하고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. 12시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? 그러니까 불안해서 너무 많이 빠진 구간에 들어가기가 힘들죠. 그래도 구간 구간마다 잠시 잠시 들어가서 약 12만원을 벌었는데 수수료가 절반을 먹었습니다 해서, 그래도 수익이니까 만족합니다,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자, 해외선물 10억 벌기 52달러 수익을 어제 냈는데요. 좀 일찍 일찍 들어오면 뭐 매일 4,50만원은 벌 수 있는데, 항상 12시 넘어서 잠시 잠시 들어와 가지고 뭐 한 10분 20분 거래 하면서 그래도 이 수익을 낸다는 게, 이 여성분이 이 여성분이 혼자 직장생활 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12시 돼 가지고 퇴근을 해서 한 30분 1시간 동안 잠시 잠시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, 돈을 벌려고 하는 이 기술을 배우는 거죠. 이 기술을 배우려고 초보자가 이 시장에 문턱을 두들기고 있다. 여러분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? 자, 이분이 지금 버는 거는 16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,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내 직장이 언제든지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,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,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닌가. 이분은 지금 현재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더니 지식은 지식대로 늘어나고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아무리 좋은 직장 삼성전자를 다녀봐야, 삼성그룹을 다녀봐야 여러분들 한 달 월급 얼마나 됩니까? 뭐 500만원? 뭐 많이 받아서 600만원? 자, 600만원이요? 자, 이 시장에서 하루에 20-30만원만 벌어도요, 여러분들 그 월급 돈도 아닙니다. 자,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